이자가 필요 없어요. 제 최련 만수르가 기본 사산이 석유 예산인가? 그분은 있잖아요. 흔히 땅 파면 돈 나오나라고 이제 우리나라 뭐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만수르는 땅 파서 부자된 타입입니다. 아마 아랍 쪽 왕족 아닌가? 왕족에다가 직영하고 있는 회사가 아마 아랍 석유 예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흔히 땅 파서 부자된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성인이 되고 외국으로 나갈 기회가 있다면 전부 다 곡괭이 하나만 챙겨가서 땅 파기 게임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만수르가 아들을 위해서 뭐냐 어디였지? 이건 진짜 좀 유명한 일인데 어느 그 뭐냐 그 스포츠카 회사 그 뭐냐 박람회장 전시회장을 하나 만들어줬어. 만수르가 자기 아들을 위하여 그거 건설하는데 6,300억인가? 630억인가? 아 몇천억이 됐던 걸로 기억한다. 그러니까 그 센 아 찾아보고 있을 텐데. 그것도 장난 아니게 커요. 거의 뭐냐 대구의 E월드급? 대구의 E월드급? 그 정도 크기? E월드 가면 아시는 분 계실라나? 맨시티 인수 대구의 E월드급을 그렇게 큰 랜드마크를 하나 건설해서 심지어 사막 위에인가? 도심지도 아니고 사막 위에 건설했다는 거 알고 있는데 레알마드 인수해서 선수들이랑 내 아들하고 악수하게 했? 그렇죠. 우리 만수리씨는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코어란 어제 제가 코어란 영화를 봤는데 가능하지 않을까. 유일하게 뭐냐 멘트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기구를 만드시지 않을까요? 그분은 가능합니다. 절대로 그분을 놀라게 해선 안됩니다. 그분은 불가능한 게 없기 때문에. 코어가 1년 전에 영화인가요? 1년 전에 영화던데. 야 물려받을 게 어마어마하겠죠? 우린 뭐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만족을 하자고. 그래봐야 만수르도 뭐냐 아로마3 오면은 우리한테 털린다는 거. 막 씨 뭐냐 근데 아로마3 만약에 하나 아레마3를 한다 그러면은 막 개발자들 끌고 오는 거 아니야? 웃기겠는데. 만수르 내 사전에 불가능이 하나 없다. 정말 지금 우리하고 만약에 하나 붙으면 이길 자신 있는데 개발자들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뭐 천사 우리를 만날 일도 없고 우리도 볼 일도 없지요. 용병 인수가 막 외국에 그러니까 아르마3도 외국에 큰 길드들이 있어요. 막 그런 거 한 3개 인수해갖고 총원 한 2,000명에 오는 거 아니야? 무시무시합니다.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핵 몇천 개요? 핵 몇천 개까진 못 살걸요. 핵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기본적인 핵의 가격은 기미이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만 대충 추산을 하면은 저쪽에 우리 뭐냐 나로 날린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비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앞으로 간단한 답이 나오죠. 나로보다 비쌀 거 아니야 핵이. 적어도 나로보다 쌀 것 같진 않아요. 적어도 핵은 나로보단 비쌀 거 아니야. 눈에 띄는 클랜 털면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수르가 게임하면은 그냥 그 게임 회사를 사서 프리서버 만들어서 놉니다. 직원들을 전부 다 뭐냐 시키면 돼. 절대 만수르는 일반 서버에 들어가서 갈 필요도 없어요. 무가 6화가 500원 가치에요. 아 그래요? BJ님 약탈질 잘 안하나요? 지금 약탈당한지 한 시간 하고도 14일 됐네요. 이게 저는 한 2일마다 한 번씩 털려요. 대충 뭐 제가 한 보니까 저는 한 2일마다 한 번씩 3일마다 한 번씩 털려요. 저게 잘 안 털리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저게 귀찮아서 애들이 그냥 가버려요. 털기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귀찮아서 잘 안 터는 뭐 그런 위치라서 애들이 잘 안 털더라고요. 금고 안에 돈이 있나. 잘하면 돈수도 되지 않을까요? 게임이 재미가 없네.
자기가 인수해서 게임 개발자들 부르겠지. 일로 와. 자산 규모로 봤을 때 만수르가 못하는 건 도대체 뭔가? 만수르가 그 나중에 그것도 간다던데. 뭐 자기는 달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뭐 저번에 한번 인터뷰에서 카던 것 같던데. 달에 호텔을 짓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 그분은 달에 가면 있잖아요 호텔을 짓지 않을까요? 예예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한 번만 불러도 알아듣습니다. 저는 귀머거리가 아니니까요. Why? Why? 얘기 불렀으면 얘기를 해. 저 항구 같은 거요. 아 이거는 이제 랭크 따라 이제 브론즈 뭐 그런 거 따라 한 번씩 이제 선박이 오면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무역품을 주고 갑니다. 선물이야 하면 던져주고 갑니다. 그런 거 받는 용도예요. 뭐 그 다른 용도는 없어요. 그냥 나중에 해전이 나온다는 뭐 그런 뭔 그런 소리가 있던데. 그건 아직까지도 확실한 소리는 아니고. 해전이 나오면은 조선이 고전 시대선 짱이요. 거북선 나가신다. 거북선 하나만 턱 보내도 다 이길지 않을까? 거북선 나가신다. 이순신. 이순신. 밸런스 붕괴. 예, 그리고 이제 서버에 한 가지 뭐냐 명백한 그게 들어가는 거지. 조선군은 아 일본군은 조선군 해병하고 만나면 무조건 진다라는 함수가 들어가는 거지. 예, 그리고 해전이 나오면은 이제 한 개몽시대 가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한국이 일본한테 털리고 개몽시대쯤 가면 그거는 모르겠네요. 우루전쟁. 우루전쟁이라 날라나? 아 롤케이크를 먹고 있는데 맛있네요. 산업시대 야마토는 안나오죠. 개몽시대는 나오죠. 아니다 산업시대 때 나오겠구나. 산업이 한 세계 한 1차 대전 수준이니까 세계화 시대가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산업이 세계 1차 대전 야마토가 1차 대전 뭐냐 전함이었나? 2차 대전인가 1차 대전 모르겠네요. 고전시대인데 산업 만난 이유 좀 버그입니다. 가끔가다 재수없어 버그 걸려가고 걸릴 때 있어요. 아래쪽 사람은 천사 만날 일 없는데 위쪽 사람은 심지어 안 만나요. 그리고 일본은 뭐냐 가미가제가 나오지 않을까? 가미가제? 몰라. 그 친구들 나오면 일단 답 없겠는데. 먹을 만한 게 없네. 야, 개봉이 눈앞이구만. 즉시 완료. 2181개. 골드 장구 완료. 이제 무엇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을까? 보자. 일단 주관이 완료됐거든요. 와 1000개가 들어. 200원 절대 구입할 생각은 없는데 얼마 정도 드나 싶어서. 1000개 그러면은 한 100만원당 한 500개 정도네. 야 비싸다 솔직히. 바가지야 바가지가. 아 솔직히 이건 좀 비싸. 농장을 업그레이드 하라. 바가지가 없지 않아 있네요. 업그레이드. 나머지 4개는
이런 이제 사냥이나 좀 하면서 타운센터 올릴 생각을 합시다. 도미네이션의 다음 업그레이드가 그림이 안 나오는 이유는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보라는 거래요. 아, 참말 웃기죠. 그러니까 크라운이 원래 새로운 계정을 만들면은 1500개를 줬는데 이제 끝났더라고요. 크라운 안 줍니다. 50개밖에 안 줘요. 하도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갖고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악용한거지? 철기시대 다음에 중세요. 아니다, 철기시대 다음 고전 중세란다. 갑자기 시간을 워프했는데? 뭐 타임머신이라 탔나? 고전입니다. 고전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화약, 그 다음에 개몽, 그 다음에 산업이에요. 산업 다음에는 세계화지만 아직 업데이트가 안되기 때문에 못가요. 아, 고전 들어와요. 저번에 뭐 누가 카던데 개발자가 뭐 우주시대까지 만든다고 했다며? 어떻게 될지 저는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 안 해봐서. 우주시에서는 막 뭐냐 미국의 옛날 영화에 뭐 그런 거 많았지 않나? 이제 뭐 뭐냐 외계인 비행사 만나러 다니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핵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전략으로 뭐냐 전략으로 나올 것 같아. 예, 어서 오세요. 개인적으로 원하는 거는 정치 체계를 원합니다. 그런 건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은 독일이라도 같은 독일이라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같은 독일이라도 한 개는 공사, 한 개는 막 민주 이를 해갖고 좀 다른 전술을 좀 깨를 수 있도록. 임무를 완수하라! 임무 완수. 자, 그럼 이제 부분적으로 애들을 털어야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어렵습니다. 이때부터가 재밌는 거고요. 산업시대 때 당연히 탱크가 있죠. 저장고를 털어야겠다. 여기 하나 있지. 저런 거 털어봐야 그렇게 많이 안 나올 텐데. 가자. 생각보다 돈이 안 됐다. 차라리 그냥 타운센터만 깨고 갈걸. 갑시다. 자, 도대체 뭐냐 말해서 뭔 짓을 하는? 그래요? 지금 보니까 산업에서 마우카인에서 전차가 나온답니다. 아니 뭐냐 그 공장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마병이 전차가 돼요. 기마병이 전차가 됩니다. 그리고 인구수 10을 먹는 괴물이 돼요.
여기가 금꿈방송 에피타이저인가요? What? 지금 누굴 감히 비교하는 건가? 뭐 그런 메인 디쉬 이거는 에피타이저란 뭐 그런 생각인가 지금? 어디서 지금 감히 누구를 농약하는가? 그대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아는가? 패밀리의 영광을! 우리는 태초에 전투적으로 틀리다. 우리는 목숨 걸고 게임을 하는 거고, 저쪽의 양반은 재미삼아 게임을 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우리는 진짜 페인처럼 게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저장고 비었고 2만원. 아직까지 우주시대는 없습니다. 저 갑자기 현질하고 싶어졌어요. 범미네이션즈 그거는 자유입니다. 현질을 하라라 말아라 라는 거는 아예 그냥 자유죠? 그건 제 신경 쓸 게 아닙니다. 비행선은 우주선, 아마도 야마토포처럼 배틀크루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야, 근데 배틀크루저가 나오면 우기겠다. 야, 배틀크루저 하나 뚝 나와가 뭐냐, 기솔로 야마토포 하나 툭툭 떨어뜨리고 있으면 정말 웃기겠다. 영웅의 레이스! 나중에 뭐 우주시대 가면은 막 외계 기술, 외계의 뭐냐 능력을 막 받아들여가 이제 프로토스가 되는 건가? 그게 바로 프로토스의 뭐 시초입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아이오노 퍼풍! 그러다가 이제 생체화학 연구 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저그가 나오는 거지. 스토리 다 나왔네! 생체화학 연구 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저그가 나오는 거지. 에스컴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 그럼 블리자드가 소송 걸어요? 그렇기도 하겠군. 근데 개인적으로 와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바랬어요. 꿈같은 얘기지만 월드 오브 스타크래프트가 나왔으면 진짜 박수칠 일이야. 아마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을걸요? 통장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걸요 아마? 그 훌륭한 스타크래프트의 뭐냐 스토리가 있잖아, 그걸 쓰는거지. 아마 만약에 그 게임이 나온다면은 통장을 바치시는 분들이 천지다 싶어요. 보병 무 마이 라이프 아얏! 블리자드 소송 각잼. 월드 오브 스타크래프트 나오는 순간 이제 아마 이제 월드 오브 크래프트에서는 이제 현질을 했다 그러면은 지갑을 바쳤다면은 월드 오브 스타크래프트에서 남아 현 뭐냐 통장과 집문서를 바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은 엄청 웃길걸요. 막 그냥 다 갖다 바치고 그냥 난리 날걸요. 그렇게 버그 덩어리가 탄생하고 롤드 워크래프트요. 롤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그나마 현질할 사람이 없어. 그래봐야 스타크래프트에 비하면은 아마 장사가 잘 안될거야. 그리고 뭐냐 블리자드에서 롤에 대한걸 만들었다가는 100% 소동 들어옵니다. 태초에 블리자드에서 롤을 만들뻔 했습니다. 태초에 블리자드에서 롤을 만들뻔 했기 때문에 원래 롤 제작자가 블리자드한테 안녕 까꿍 그려가고 이제 제가 이 게임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근데 블리자드 꺼정 그래서 이제 롤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 캠페인 스토리는 스타가 더 훌륭하더군요. 예, 진짜. 그리고 스타는 이게 또 상징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월드 오브 스타그래프가 나온다면은 그냥 십 그냥 내 돈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천지가 아닐까 싶네요. 천지겠죠. 저글링을 쓸어버렸! 빠르게 턴다! 패밀리의 영광을! 아, 저장고 하나를 못 날렸다. 이렇게 아플 수가. 한탄스럽군. 자, 준비하시고 수비병 빠지면 들어갑니다.
나중에 집 돌려다 폭동 일으키판? 그렇죠. 나오자마자 뚫리는 불법 다운로드. 근데 월드 오브 그 뭐냐 스타크래프트는 온라인 게임이기 때문에 뚫어볼 수가 없어요. 온라인 게임, 온라인 게임 CD가 아니라. 그래서 뚫어볼 수가 없어요. CD가 아니니까. CD 게임이 아닙니다. 야 빨리 병사 빠져라. 뭐가 이래요? 수비병 이렇게 많아. 공허의 통장. 통장이 비어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다. 공격 개시.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콩! 클리어! 아 맞다 공허의 유산 요번에 그 뭐냐 이게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멋있던데? 진짜 멋있던데? 진짜 스타크래프트는 트레일러를 거의 영화로 만들어 영화로 어? 공허의 유산 공허의 유산 트레일러가 와 끝내주던데 내 마음대로 튼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허의 유산 패러디요 그런 것도 있어요? 군단은 우리의 세계를 폐허로 만들고 아 그래요? 자랑스러운 우리 동족은 아 그래요?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결속마저 끊지는 못했다. 하이어를 위하여! 우리는 신성한 칼날을 통해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을 함께 나누기 때문이다. 프로브. 아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이걸 끝까지 보기 전까지는 이게 프로브가 아니라 그 뭐냐 그 뭐죠? 그 신옥인가? 그 뭐에 초반에 그 장벽 치고 하는 놈이잖아요. 그만 줄 알았어. 근데 프로브라더군요. 네 파수기 파수기인 줄 알았는데 프로브래. 스파르타 울트라가 가면 갈수록 덩치가 커집니다. 옛날에는 그냥 납작했는데 아, 풍뎅이처럼 생긴게 짐 레이더씨한테 돈 찔러주면 종전만 되겠습니까? 저그를 몰아낼 수도 있어요. 퓨전! 저 이거 처음에 포탈인 줄 알았습니다. 스타게이트인 줄 알았어요. 야, 뭔 놈의 발런이 저렇게 멋있대? 오늘 우리는 되찾으리라. 우리의 고향과 우리의 유산을.
진짜 멋있어요. 근데 좀 멋있긴 해. 그리고 그건 그렇고 젠장 다시 시작? 엄청 멋있던데 이번에는 또 프로토스가 또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하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질론만 뽑아내는 걸 보니까 그거 뭐냐 미네랄만 많았나봐. 현실적인 얘기. 7명 투입. 오한 7명. 돈 120만원 금방 모으겠군. 사도요? 사도는 뭐예요? 제가 스타는 스타2 된 후부터는 안해봐서. 사도는 도대체 무엇이요? 어디다 쓰는 것이요? 아 그래요? 또 뭐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나 보네. 돈이다! 훌륭한 돈이다. 아 그리고 아까 그 트레일러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 트레일러를 있잖아요. 이제 요즘 하는 영화 있잖아요. 앞에 그 뭐냐 그 광고 시간 있잖아요. 맞죠? 영화관 보면 광고 시간에 그 이 트레일러를 틀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영화 못 보지 않을까? 영화 못 보지 않을까요? 웃기지 않을까요? 그래하면은 아마 그 영상 때문에 영화를 못 보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광고 시간에 팝콘을 이제 다 먹는 거지. 이게 영화인 줄 알고. 웃기지 않을까요? 엄청 웃길 것 같은데. 본격 이제 영화 건주어도 손색이 없는 트레일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긴 뭐 게임 시장이 우리나라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지금 뭐 대단하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정보부가 오면 또 시켜야 돼. 디비전이란 게임을 또 알아봐야 됩니다. 디비전이란 게임을 제가 봤는데 와라라라라 멋있더라고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은 제가 디비전이란 게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있긴 해요. 트레일러가 영화인 줄 알고 바로 집중! 사람들 벌써 영화 시작이야? BM님 소환 시간 어떻게 8초예요? 네, 8초 아닌데. 저 8초 아닌데요. 35초인가 그럴텐데. 8초라니 그렇게 좋은 일을. 안타깝게도 저는 8초가 아닙니다. 훈련의 축복을 써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허의 통장이 시작됐다. 지구상 모든 사람들의 통장이 털리기 시작했다. 공허의 통장. 예, 그냥 아주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거지. 어택당 공격 개시. 와, 돈이 쏟아진다. 아니야, 이걸 털어야지. 후퇴. 좋았어. 게임은 이카루스 이후에 이후에 그래픽을 따지게 됐나 그래요? 도미네이션이요? 그러게, 제가 도미네이션이란 게임을 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없네. 도미네이션. 쭈. 뜻. 도미네이션즈. 도미네이션. 번역을 돌려볼게요. 번역기에는 안 나오는 게 없지. 도미네이션. 아, 오케이. 도미네이션. 도미네이션 같은 소리하고 앉았다. 도미네이션. 도미네이션. 이게 어느 나라 말이지? 모르겠네. 아, 통치 지배 뭐 그런 거요? 어허. 아, 그래. 도미네이션 그 뭐냐? 트레일러에서 한번 나온 적 있었다. 맞다. 도미네이션 트릴러에서 뭐 그런 얘기가 한번 나온 거 있는 거 같은 거 본 적이 있는 거 같아. 아마도 내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말이야. 아마도 그렇습니다. 게임으로 돈이 탈탈탈 털리면은 국가 비상사태 국민소득이 모두 다 게임으로. 그래요? 그런가? 모르겠네. 16만원. 16만원. 좋았어. 이 돈은 내가 가지도록 하지.
가라 병사여! 돈 가지러 왔다! 털어버려! 격파 완료! 오늘 수고했습니다! 패밀리의 영광을! 우리 독일은 빠르게 털고 도망간다! 아 그래요? 라이즈 오브 아, 네이션 그거 아니에요? 병사 스폰하면은 막 한 3명씩 막 뛰어다니는 거? 그거 맞죠? 아 그거 갖고 진짜 재밌게 놀았었는데 재미나게 놀았었지 재미나게 저장고 추가로 업그레이드를 해야되나? 저장고를 건설합니다 오늘자 돈 받으러 왔습니다 업그레이드는 30초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 아직까지 훈련의 축복을 사용하지 못하기에 아직까지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젠장 오늘 집까지 건설해볼까? 300만원 총 600만원 모아가 집을 건설해볼까? 불가능한 일을 한 사실 뭐냐 사실로 한번 끄집어내봐? 시디어 끄라고 막 클릭하고 있는데 저기 뭐냐 저기 쳐들어와 다 뺐으면 현피다! 자네 현피가 뭔지 아는가? 현피가 시작되었습니다 접속했으면 공격을 남당하기 때문에 접속만 하고 있으면 천연방어 요새가 완성됩니다 한마디로 절대로 털릴 일이 없다는 거지요 격파하라 왓? 뭔 일이 일어난 거야? 잠시만요 뭔가 이상한데? 야 알약 될 거야 알약을 데려와라! 뭔가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구글이 끊어지더만 뭔가 갑자기 이상한 사이트로 가입이 되는데? 문제가 생겼다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 같은데? 뭐지? 갑자기 야가 미쳤나? 왜 이러지 이거? 이건 어디 거야? 디트 호스트? 이건 뭔데 이건? 잠시만요 미친 뭐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 같은데? 네이버 되고 새 탭을 하면은 그렇지 새 탭 구글이 나와야지 구글 바이러스인가? 갑자기 뒤에 켜져있던 인벤 사이트하고 다 꺼지면서 영웅들은 전부 다 능력이 다 달라요 예 좀씩 틀립니다 맞나? 아예 비슷하던데? 잠시만요 지금 제가 지금 당황을 해요 갑자기 뒤에 창들이 다 꺼지면서 저래 되네 클레오파트라 똑같아요 데미지는 다 똑같지 않나? 지속도 데미지 6배 다 똑같습니다 체력만 좀 틀리고 데미지만 좀 틀리고 하이빔 어서오세요 뭔 일이야 이게 일단은 지금 이러면은 문제가 생길텐데 일단 오늘 자기 전에 알약을 일단 켜놓고 실시간 감시 켜놓고 움직이겠다 이게 도대체 뭔 뭐야 이건 뭐가 설치된 거야 잠시만요 아 다음 달 검사 살 겁니까 얘 잠시만요 지금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지 혼자 막 뭐냐 바탕화면에 뭐가 설치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바이러스잖아 알약으로 그 뭐냐 이거 못 잡지 않나요? 알약으로 이거 못 잡을 텐데 이건 뭐야? 뭐가 실행되고 있는 거야 지금? 갑자기 뭐 중국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 뭐야 이건? 뭔데 이게? 뭔 미친 중국 프로그램이 시작 뭐냐 실행되고 있어? 불러야겠다 고클링을 데려와라!
도대체 뭔 미친 뭐야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어우 씨 컸다. 삭제 시작. 뭐지? 잠시만요. 설치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 게임 공부 일단 전부 삭제하고 삭제 끝. 그 다음에 파일 강제 삭제 프로그램 삭제. 아이씨 뭐야 이게? 보자. 설치된 일자율로 하면은 이게 뭐지? 난 이거 설치한 적이 없는데 지워. 저게 도대체 뭐야? PICEXE 이게 뭐지? 뭔 프로그램이야 이게? 잠시만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뭔데 이게? 난 이걸 천사 깐 적도 없는데 왜 설치가 된 거야? 긴급 검사 지금 컴퓨터에 약간 문제가 생겼거든요. 지워지지도 않거든요. 이건 뭐죠? 잠깐만 제거. 갑자기 이거 막 지워지지도 않아. 애드세서든 어떻게든 이 프로그램 설치가 됐다고? 이건 뭐 미친 윈도우즈를 지워야겠다. 윈도우즈가 이게 중국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쉐끼들이 이거 여기다가 어? 착한 짓을 써놨구만? 이런거는 십중팔구 공갈이구만? 야들 봐라. 불화를 쳐놔? 파일 강제 삭제. 파일을 강제 삭제. 이 친구들이 구라를 쳐놨네요. 종료 표시 앞에 땡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실행 거부. 싸그리 아프리카 스카이프도 키지 말고 블루텍도 키지 말고 삭제.